고종의 밀명을 받들어 산남의 진을 창의. 아들의 뒤를 이어 65세의 나이로 일본군에 총살당한 전 고종왕제 시종관 정환직. 그의 절명시 한 편이 일본군 진중일지에 남아있다. 일본군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이 2년간의 한국 의병 토벌 기록은 섬뜩할 만큼 자세합니다. 때문에 우린 이 기록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간 우리 의병 활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 진중일지에는 우리가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진중일지엔 어떤 기록들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일본군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기록 속에 담긴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진중일지는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은 대략적인 내용만을 검토하고 있다. 해제 작업을 맡고 있는 김상기 소장. 즉시 진중일지를 처음대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의병들이 전투에서 죽고 아무리 죽어도 다음날 다시 또 전투를 하고 감행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의병의 전투는 참 비장한 각오를 하고서 임하는 그런 그 비장한 전투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정말로 이름도 없는 시체도 못 찾는 그 수많은 의병들을 생각을 할 때 이 의병 전쟁이야말로 참 슬픈 전쟁이었다. 14연대 진중일지가 기록한 사상자 현황표. 일본군 수비대와 헌병, 경찰과 민간인 사상자와 함께 의병들의 피해 상황도 보고하고 있다. 의병 부상자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의병 사망자는 13,445명, 단 10개월간의 집계였다. 진중일지엔 새로운 사실도 많았다. 무엇보다 김상기 소장이 받은 충격은 의병 학살에 관한 것이었다. 사살, 총살, 신문 중 도주 기도, 이런 기록이 의외로 많았다. 양민에 대한 기록도 나온다. 25세 김용출. 위 사람은 양민의 풍모를 가지고서 폭도에게 조력하고 아군의 상황을 정찰하여 탐지함으로써 한일 양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러므로써 세포를 하여 신문하였는데 그 가운데 도주를 기도하여 오후 4시경 그를 사살함. 그것은 양민 학살이었다. 진중일지에서는 이 체포한 의병들을 도주를 기도해서 사살했다라고 한결같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제가 본 곳만 해도 4, 50 군데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도주를 기도하며 사살 공식적으로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의병들이 도주를 기도해서 사살당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됐다. 의병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일본군뿐만이 아니었다. 일본군은 한국인 통역을 동원했다.
그리고 이병들을 정탐하기 위해 이른바 간첩을 심어두고 있었다. 일정으로서 참여하는 사람들, 통역이라든가 또는 의병 일본군 편제를 보면은 아주 편제 속에 간첩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직함도 있어요. 한인 정탐원은 약 400명. 이들은 지사를 비해서 재배를 채우는 자들이라고 대한매일신보는 비판하고 있다. 의병들은 위국인을 통해 총기 밀수입까지 시도했다. 미국인 선교사가 의병에게 총기를 제공하려 한다는 진중일지의 기록. 일본군 미국인 포인이 무제로 총 5만 정을 한국에 밀수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실제로 그 모자를 총 5만 정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의병한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튼 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핀의 그 의군들한테도 이런 그 무기를 제공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비를 철저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통감부의 보고를 직접 14연대에서 받았습니다. 무기 수입은 좌절됐다. 의병 낡고 초라한 무기로 일본군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의병들의 숨겨진 일화도 많이 기록돼 있다. 박재근은 잡히게 되자 자결을 둬 스스로 목을 찔렀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말을 못하는 바람에 일본군은 그를 신문하지 못했다. 남의병장 심남일은 남평군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 마을이 너무 가난한 것을 보고 군자금 천냥을 마을에 기부했다. 일본군은 무자비했다. 민가와 사찰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적지 않다. 촌락소기, 가옥방화, 소사, 그것은 만행이었다. 지리산 피아골. 이곳엔 당시 모조리 불타버린 사찰이 하나 있다. 지금은 복원된 유서 깊은 사찰 연곡사. 이곳에도 의병 관련 비석이 있다. 의병장 고광순을 기리는 비석. 여기 보면 그 일본군이 이곳에 쳐들어와서 적소사신 그래가지고 외적이 저를 거의 불태우고. 고광수는 임진왜란의 의병장 고경명의 후손. 명성 황후시의 관직후인 1896년부터 의병활동을 했다. 일제의 명성 황후시의 이후 이를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린 고광수는 의병을 창의, 10년 이상 의병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근거지로서의 계책을 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의병부대를 조준시키면서 불원복이라 해가지고 머지않아 회복할 것이다 그 깃발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당시에 의병들은 무장력이 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항전의 기지를 건설한 셈입니다.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 태극엔 불원복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불원복,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결의인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염원은 일본군의 탄압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진중일지에도 고광순의 최후가 나온다.